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로 52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 말씀과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기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대부분 순종함으로 일어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바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순종 중에 순종,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어려서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평생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요 바로 사랑받는 성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순종의 성품은요 바로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그 기쁨으로 행했던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의 증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요 공생의 시작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인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요 전신의 세례를 받고 몸을 깨끗이 하여서 제사장직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위한 제사장 곧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순종하셨던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 출신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나올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 고난 중에 학습되어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나는 이미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습관으로 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렇게 먼저 포기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순종의 학습을 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더 깊은 믿음과 신앙에 우리가 경지에 우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 마침내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중국 문화혁명이 시작되던 해에 선교사님들이 모두 중국 대륙을 떠날 때에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의 동역자인 중국 사역자에게 우리 함께 이 중국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없이 티백을 들더니 선교사님 질문을 드리겠으니 용서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속히 선교사님의 고국으로 떠나십시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돌아오는 날 제가 제대로 된 차 맛을 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뜨거운 물이 없이는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없는 티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 없이는요 순종의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심지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많은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순종의 훈련을, 순종의 과정을, 순종의 학교를 내가 잘 마치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명백한 우리 하늘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상황을 연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날 밤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또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진정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순종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드 앤 리처드 블랙허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침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그의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그 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에서 한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가 다급한 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칩니다. 안 돼! 가지 마! 돌아와!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리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비애였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생명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을 기뻐하셨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린 마치 어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건너 우리에게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늘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